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금낙자이구입니다. 네. 요즘에 날씨가 많이 정말 풀렸네요. 그렇지만 요때 낮밤의 기온 차이가 심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제가 분갈이를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분갈이는 제가 여기 페트병분이랑 만든 봄 컬렉션입니다. 산뜻한 봄을 선사하도록 여기다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밑에다가 저는 마사를 깔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사를 조금 굵직하게 깔아줄게요. 왜냐면 지금 심을 녀석이 약간 무게감이 있네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석연화입니다. 여러분, 석연화. 석연화를 심어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아주 너무 잘 자랐죠? 이거는 제가 김제에 갔을 때 김제다육에서 한번 가져온 녀석입니다. 보시면, 그 사장님 정말 잘 키우셨어요. 석연화인데, 제가 지인 댁에서 얻어온 그거를 이름을 몰랐었는데, 보니까 그 아이가 석연화였더라고요. 와, 어떻게 이렇게 키울 수가 있죠? 이렇게 키우셨는데, 너무 저렴하게 또 판매를 하셔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김제다육을 또 많이들 거래를 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한 몸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아이를 아주 건강하게 자란 이 녀석을 그대로 심어줄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 크게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반 정도만 털어서 그 뿌리 보이시나요? 완전 뿌리가 나무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짜 바짝 말렸어요. 정말 바짝 말린 애를 이렇게 해서 일단 상추를 이렇게 배합된 상추를 넣고 얘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저기를 했네요. 밑에 무게감을 줬습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일단은 이 정도만 이렇게 잡아드리고 나중에 한목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저기를 할게요. 이게 보니까 한몸이에요. 한몸이 이렇게 자랄 수 있다는 건 참 대단하지 않아요? 자, 대풍입니다. 대풍. 제가 주체를 못하겠어. 분갈이하다 말이 멈췄죠? 왜냐면 제가 심으면서도 참 보통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이게 자,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 자, 여기다가 바로 밑에도 이제 무게감이 있으니까 얘를 자리를 잡아줬고 위에서도 얘가 중심을 잡고 자라기 위해서 이렇게 마사로 중심을 잡아줄 겁니다. 자, 이렇게 뚜둑뚜둑 하면 오늘도 이렇게 해서 석연화를 마무리를 했네요. 자, 석연화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좀 멀찌감치. 와, 이 석연화에 석연화 봄입니다. 여러분, 봄이 왔어요. 자, 완벽한 봄을 여러분들한테 선물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봄 얼마 남지 않은 봄을 빨리 오라고 그러면 좀 너무한가?
일단은 봄의 화사함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분을 제가 꽃그림을 그렸네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봄을 황금닭다육한테 봄을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